Esse daqui.의도된 것입니다. 프레츠의 코인 다시 탄다. 고개 프레츠의 리턴즈 간다. 그러게요, 왜 100원이 아닐까요? 칼즈. 다시 한번. 프레츠를 위대하게. 프레츠 강화할 시간 있지? 없네. 엘리트 먼저 잡아야 되네. 전 죽은 것 같습니다. 강화를 못하고 엘리트를 보내? 아, 그래도 조금 순한 맛이네. 종매 탄플이 가능한 상황에서 꼴랑 프레츠라니. 강화도 안 된 프레츠라니. 타격도 없어 이제. 딜로스 났다. 너그럽게 용서해주세요. 대기 모양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덱으로 첨탑을 오를 생각을. 프레츠 한 장이라도 더 있으면 엘리트 정말 많네요. 바글바글 거리는구만. 극한의 노딜. 프레츠는 어디에 있지? 대갑죽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캐릭터 주제. 타격 수비가 5장이다. 아, 어지러움 좀 그만 넣어. 아, 얘만 거의 5분 동안 잡고 있는 것 같아. 영겁의 시간이 흐른 뒤. 판도라 막혔다는데 맨날 막혔다면서 다 쓰더라고요. 이번에도 막혔는지 모르겠네요. 표창이라고? 망탄 줘요. 갑분표. 판도라 버그요? 아, 전략가 이거 넣어야
되는데. 판도라로 카드 받기 전에 헛짓거리 하면은, 아씨, 큰일 났다. 카운터 났다. 타격이랑 수비가 모두 사라지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포션도 이 꼴이고 큰일 났네. 아, 그래도 표창 덕분에 잡긴 잡았네. 흐릿한 마름새 단검 불사. 단검 불사 정도도 집을 만했나? 그 버그가 굉장했죠. 아, 이것도 고개 하나로는 덱을 못 돌리는데. 부츠가 열심히 일하네요. 이거 영뎀 들어가도 부츠가 발동이 되나? 여기 적혀있지? 막히지 않은 피해. 안 되는군요. 교살, 파멸, 내장해체. 으엑, 무리였죠. 왠지 이대기 싫어. 아까 무리만 안 했으면. 피곤하긴 한가 보다. 무리하지 말고. SSW님 반갑습니다. 이거 무리 안 했으면 안 죽는 건데. 아유, 정신 차려.
시간. 표창과 3댐. 잠깐만. 다음 턴 핸드 왜 이러지? 체력탄 2. 죽나 이거? 처음에 내가 수비를 지으면 안 됐었나? 아이고 이런. 처음에 수비를 지으면 안 됐었구나. 아 너무. 아니 근데 진짜 수비 카드가 더 많지 않나? 수비 카드 워낙 많아서 지워도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걸 3트를 하고 있자니. 되게 수비 카드가 워낙 많아서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보스 자체가 수비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보스이긴 하죠. 호구 취급 받긴 했지만 다다니트하는 덱에 대해서 카운터 보스죠.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수비를 지우는 게 맞았겠지만 보스가 이거라서 지우면 안 됐었네. 사일런트는 풀타입입니다. 제 60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잡덱. 뭘 해도 잡덱이죠. 주는 대로 짜야지. 주는 대로 짜는 게 이 게임인데. 부츠라서 서순 아닙니다. 아, 안 물어봤다고요? 죄송해요. 종읍 거른다. 젠반구 성능은 눈치치고 너무 답답하네. 걔도 가지
갑자기 분위기 가지되는 거임. 사일런트 카운터는 첨탑 그 자체인데요. 첨탑이야말로 사일런트 카운터죠. 설치 예비. 설치 예비? 예비. 강화할 거 많으니까 불을 열심히 봅시다. 아.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다 죽고 자기 혼자밖에 없죠. 장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일런트가 약하기 때문이죠. 막히지 않은 사이에 피해를 오로올립니다. 사이아의 피해를 줄 일이 없는 킹 이언 간레드. 아니 룬십이면 아니 대단 아니 제정신이세요? 뭐 잘났다고 그러고 있어. 강화해야 될 게 좀 많네요. 펜촉 좋다. 잼 내코. 룬가놈이 또 왜 덱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이 없네. 아니 이럴 수가. 잠깐만 제정신이세요? 교살 빨리 강화하고. 아니 근데 교살 딜 자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벌집 특 25 데미지. 순수 강화해서 싹 지워버릴까?
룬가룬들. 내적 갈등. 전문성 하나 나오면은 순수까지 다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룬반구, 룬큐브, 룬피라미드. 룬피라미드 성공했네. 아니, 룬큐브는 성공했네. 드로우가 부족하니까 순수를 쓸 수가 없잖아. 으이! 갖고 가세요. 첨탑 찐따가 돈 달라면 돈 줘야지 어쩌겠어. 난 첨탑 찐따인데. 리오는 지가 보내놓은 사일런트가 도적한테 삥이나 뜯기고 다닌다는 거 알고 있을까? 리오 나쁜 놈아, 첨탑 올려보낼 거면은 뭐 좀 주머니 좀 두둑하게 챙겨줘서 보내야 될 거 아냐. 사일런트 꼴 좀 봐라, 이게 뭐야. 맨날 어디 가서 맞고 다니고. 옆집 아이언 클레드는 전문성이 있으면 순수가 조금 덜 돌겠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순수가 자꾸 노네요. 안 돼. 서순했다. 우리 서순했어요. 오예, 근전이다. 전략가 가져갔어? 나쁘더만. 뱀반지 그렇게 바뀌면 개사기 되죠. 딜은 안 모자랄 것 같은데 방어가 많이 모자랄 것 같네요. 고소독. 아, 잡고 있을 거예요. 나 근전이었지. 이번 턴 제 공격도 안 하는 턴인데. 온다, 그 빔. 이 게임이 그렇지 뭐.
아, 너무 아프고요. 조사를 쓰는 게 나은가? 표창은 위대해. 폭주, 독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지? 폭주망단? 폭주고개? 폭주는 가능성이 있어. 전광석화 불격 구르기. 시폭력. 개사기 카드죠. 개사기라서 안 집을래요. 어둠이 너무 강하고 왜 이렇게 들어오는 뽑아도 뽑아도 부족하지? 23장에 고개 제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들어오는. 전문성님 그립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순수로 좀 지울 텐데. 순수가 계속 돌아. 전문성님 하만. 아이고 전문성님 고개 하나 더 쓸까? 어떡하지? 심호흡을 쓸까? 망단을 쓸까? 아, 망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망단이랑 심호흡 둘다 들고 가면 되겠다. 아니 하나밖에 못 들고 가네요. 고개 들고 갈까? 어차피 저거 전략값을 있어서 고개가 그렇게 놀진 않을 것 같네요. 아이고. 지금 덱은 망단이 핵심이고,
아유, 깨시 언제 잡냐? 다음 턴. 걔도 이게도 전략가? 야, 이거 각이다. 아무튼 각임. 북머. 아, 잠깐만 기다려. 비병 재빠른 타격. 보스 뭐였지? 비병 넣어도 되지 않나? 아싸, 아싸, 개꿀. 이게도 전략가. 으이? 싫어요. 불이나봐, 그냥. 엘리트 하나 갈까? 엘리트를 가야 저기 가서 강화를 안 돼? 안 돼! 왜 님들이 나와요? 잠깐만요. 왜 형들이 거기서 나와? 아니, 그냥 패는 건 괜찮은데 화상은 대체 왜 넣니? 왜 화상을 넣니? 때릴 거면 그냥 때리기만 해. 와, 화상 신발보다 싸다. 제발 내 덱에 화상 좀 그만 집어넣어. 으악. 소화 살았다. 개도님. 아, 잠깐만요. 산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아니, 미친 화상을, 야, 진짜 양심 없는 애들이다, 저거는. 저것들은 진짜 양심이 없다. 그래도, 덱쌤. 표창 때문에 세요. 잔상도 있고. 근데 왜 약해 보일까요? 고개 뿔 두 장인데 왜 이렇게 노냐, 이 젠장. 내 체력 열심히 쌓아왔는데 다 날렸다. 고개랑 제비랑 일하다니.
진짜 전문성이 대박하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전문성 없을 때 사일런트 어떻게 돌렸지? 순 말이 안 되는구만. 아니, 전략가. 아, 나 치고 이거 수비구 나가리고. 안 돼, 잠깐만. 고개 두장다 빠졌다고? 에, 괜찮아. 다음 턴에 잡을 거야. 아무튼 잡음.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잠깐만. 에, 어떻게. 아 진짜 사일런트 덱 돌리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 예, 그래도 나름 사일런트 열심히 했는데. 궤도가 두려워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구나. 뭔가 내덱 카드를 보면은 되게 셀것 같은데. 내가 첨탑을 허돌았나? 아닌데, 실제로 덱도 센데. 아까 엘리트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맞았고. 아, 덱 센데,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 덱이 안 약한데. 물론 캐시는 조금 잡기 힘들지만. 능지는 부츠 적용 안 됩니다.
도전 과제 다 꼬셨군요. 다 깨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도전 과제 넘나 어려운 거. 천천히 잡자. 오버하지 말고. 네, 룬 반구가 조금 사람 귀찮게 하네. 아. 망할 룬가놈. 아, 이거 방풀이지. 불쾌 나왔다. 아, 이거는 강화만 하겠습니다. 다 했어. 이거 질 일이 없어. 했어 진짜. 이거 저 뭐냐 순수 강화할 필요가 있나? 순수로 지를게 타격 수비 이 정도지. 아니면은 칼질 지우든가 예비 지우든가. 순수는 딱히 강화할 필요가 없네. 교살 강화요? 폭주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비나? 불쾌. 교살. 하이, 대기 돌아가긴 하려나? 근데 지금 칼질은 메인이라서 칼질. 순수로 칼질은 지울 필요가 없겠네. 순수 강화는 다섯 장입니다. 칼질이 메인입니다. 으액, 1뎀 맞았다. 그냥 초창 스택이나 대중 사타 보면 이길 건데. 그래도 4장 지웠다. 이제 도나? 아 이제 도나? 걔도 2장이지. 아 걔도 갖다 버리고. 아 걔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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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기 만성.
와. 와, 돈다. 돈다, 돈다, 돈다. 와, 대기 반성이다. 아, 돈다. 돈다, 돈다. 돈다. 드디어 돈다. 에, 그 고생 끝에 드디어 낙이 온다. 드디어 돈다. 드디어 돈다. 이게 사일런트지. 이게 사일런트지. 나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게 바로 사일런트지. 정말 힘겹다. 핑핑이가 나왔다면 더러운 달팽이. 어, 잠깐만, 막혔는데? 아니,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거임. 잠깐만, 안 막혔지? 다행이다. 사기 카드 궤도만 돌리면 됩니다. 아니, 그래, 이런 덱인데 왜 그렇게 그때 동안 진짜 죽어라고 안 돌았지? 덱이? 아니,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됐어야 했던 건데 이제서야 돌아간다는 게 진짜 저는 납득이 안 가는군요. 죽어라, 멍청한 깨어난자. 핑핑이가 나왔다면 다시 하십시오. 정말 세상 억울합니다. 빨리 핸드 더 불려. 아이고,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거임. 근데 이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 근데 난 대충 돌려도 돌 줄 알았지. 생각하기 싫었는데. 생각하게 만드네. 아니, 똑바로 돌립시다. 갑자기 이러다가 죽으면 아무도 책임 안 져주니까. 프레츠로 마무리합시다. 오명을 씻자. 전략가의 궤도 두 장 나왔을 때 이미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늦었나 모르겠네요. 쓸데없는 카드가 너무 많았나? 이미 고갯불 두 장에 제비의 궤도불 있었으면은 충분히 돌아가는 거였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내가 덱을 이상하게 돌렸나? 그럴 가능성도 충분해.
내가 덱을 그지같이 돌렸을 수도 있어. 칼질이 유사 타격이라서. 아, 칼질 정도면 양호하죠.